다음은 시청자분들 소비 생활과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비용 절약에 꽤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카드 혜택입니다. 다른 소비자들이 꼽은 가장 유용한 카드는 뭐였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역시나 공항 라운지가 가장 인기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카드 고릴라가 지난달 31일부터 2주 동안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해외여행 시 가장 유용했던 카드 혜택을 묻는 질문에 42.8%가 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2위는 해외 이용 및 ATM 수수료 면제고요. 그 다음으론 해외 이용 금액 할인 적립, 항공권이나 숙박 렌터카 혜택, 환전 시 환율 5대 순이었습니다. 현지 액티비티나 명소에 대한 혜택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혜택은 어떤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은 보통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다올 카드의 정석이나 NH20 해범 체크카드 등 기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도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같은 상품 라인이라고 해도 라운지 무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부 전월 실적을 충족해야 하는 카드도 있어 무조건 발급받기보단 세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또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았던 해외 이용 및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카드 트래블로그가 대표적입니다. 전월 실적 없이 환율 5대 100%, 해외 이용 수수료나 ATM 인출 수수료가 없어 해외 여행 특화 카드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이 밖에 트래블 월렛 우리카드나 트래블 제로카드로도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